자, 본문 세 번째 파트입니다. You're just making an excuse. 자, excuse 하면 무슨 뜻이에요? Excuse me 하면 뭐 실례합니다. Excuse 여기서는 뭐 변명, 핑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핑계가 되고 있지 뭐 이런 뜻. You're just making an excuse 하면 핑계 되고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It was the day. 자, 날이었습니다. 자, 날이니까 뭐예요? 날이죠. 날라 테니까 이건 비인칭 조회되겠다, 그치? It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치,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뭐, 비록 시험범이 아닐 때도 내가 많이 알려줬었는데, 이제 이렇게 딱 익숙해져야 돼. 어떤 날이었어? Before, 뭐, 전에죠. An important exam. 중요한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After dinner. 저녁을 먹은 다음에 지훈이는요, turned on the TV. 자, turn on은 무슨 뜻이에요? turn on, 켜다. turn off는 끄다. 그치? 자,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한다? 이어 동사라고 했어요. 이어 동사. 자, 켜다, 끄다. 뭘 켜? 뭘 꺼? 뒤에 뭘이 올수 있죠?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이어 동사 사이에 올수 있고 뒤에 와도 된다고 했죠. 근데 대명사일 때는 사이에만 오고 뒤에는 못 온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켰대요. 뭘? The TV를 켰어요. TV는 대명사야, 명사야? 명사지. 그러니까 여기 와도 되고, turned the TV on.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기억해 두세요. 이어 동사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TV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TV야, the TV. 자, the TV가 기계고요. 그쵸? TV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프로그램을 켰어? 기계를 켰죠? 왜? 왜 켰어? To relax 하려고. 왜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그쵸? For a minute, 잠시. For a minute 1분 동안이에요. For는 동안이죠? 1분 동안이니까 뭐가 잠시 동안이겠지.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좀 쉬려고 켰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누가? He가 study 시작하기 전에 뭘 studying을? Study를 to study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되죠? 스타트나 아까 둘다 가능하다겠죠? 자, 얘를 절, 이게 지금 봐봐. 앞에 설명 잘 보세요. before 다음에 구가 나와서 절이 나왔어?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성 절이 나왔죠? 얘를 구로 바꿔봅시다. 자, 무슨 일 이해 안 가니? 자, 시간을 나타내는 before나 when이나 애프터. 얘 다음에는 주어 동사인 절이 올수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할 때, 이거 한 후에, 그치? 아니면은 구가 올 수도 있어요. 구. 구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구가 옵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자, 이 말까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before 다음에 누가, 걔가 시작하기 전에요. 절을 구로 바꿔볼게. 그럼 명사가 뭐가 와있어? 뭐 하기 전에? Before starting 하기 전에 아니야? Starting, studying 아니야? Studying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게 ing 쓰니까 선생님 과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기 전에 동사를 ing로 바꾸란 얘기야. 이거 before나 after나 그런 거는. 따라서 다시. 자, before나 when이나 after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되고 아니면 ing가 온다는 얘기예요. 절로 구로 바꾼다고 하면은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치? 뭘 시작해? 스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그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말 이해가요? 자, somehow는, 자, 이거랑 같이 잘 비교가 됩니다. somehow는 어쩐 일인지 이런 뜻이거든? 웬일인지 이런 뜻이에요. 이건 비슷한 게 헷갈리면 안 돼. somewhat이라고 했어. somehow가 아닌 somewhat. 이거는 다소간의 뜻입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의미예요. 두개 의미 차이 구분하십시오. 웬일인지 이것 뜻이에요. 자, 빈칸 넣기 주의하십시다. Everything on TV. 자, TV 앞에는 on이 붙어요. 알겠지? 프로그램 얘기할 때 TV의 모든 것들이 seemed. 자, seem은요, seem 뭐시기한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뭐 어때요? More interesting, 더 재밌는 것 같대.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어쩐 일인지 TV에 모든 게다 평소보다 더 재밌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시험 기간 돼서 막 공부해야 되는데 평소에 보지도 않는 무슨 뭐 6시 내공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 막 놀라운 정보가 막 내고 그치? 그럴 때 있죠. So, 그래서 he는요 just couldn't turn it off. 자, turn off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어 동사예요. it는 뭐예요? 대명사죠? 여기 오면 되는데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뭘 꺼요? 그걸 끄는데 it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만 와야 돼. 만약에 더 tv면은 여기 사이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죠. 근데 it은 대명사니까 여기 사이에만 와야 됩니다. 이말 알겠지? 시험에 100% 나옵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끌 수가 없었대요. On the day, 자, on the way to school. 자, on the way to 뭐시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시기로 오는 도중에 뭐 이런 뜻이에요. 혹은 가는 도중에 뭐 이런 뜻이에요. On the way, 자, to school. 학교 가는 도중이죠. The next morning. 다음날 학교 가는 도중에 지훈이가 said 말했대요. 자기 자신한테 말했대요. 그렇죠? Why did I stay up all night and watch TV? 왜? 자, WH 의문문 WH 나오고 do나 does나 did가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 오는 이런 어순이에요. 그쵸? 의문문 did 과거입니다. I가 stay up. 자, 과거 의문문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그렇죠? All night 밤을 왜 샜을까? 그리고 왜 TV를 봤을까죠? 그러니까 stay up, watch 이런 거보다 병렬 구문이죠. 그렇지? 형태 주의합시다. did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자리예요. 따라서 stay up하고 watch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왜 밤새 TV를 봤을까? 후회하는 거죠. There's a reason why TV became more interesting to Jihoon right before his exam. There's a reason. 자, 이유가 있대요. 왜 WH TV가 주어 became 동사예요. 그렇죠? 간접 의문 어순 그래요? 어순 주의합시다. 아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TV가 더 재밌는지 지훈이에게 right before는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 right는 여기서는 바로 뭐 강조하는 말이야. right here 바로 여기 뭐 이런 거 알겠죠? exam 바로 전에 지훈이에게 더 재밌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 간접으면 어순으로도 볼수 있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관계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유 나타내는 설명 잘 들으세요. 관계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사가 더나 어가 들어있는 reason, 이유, why 이렇게 들어가거든 보통. 이 중에서 예, 자, 1번이에요. 선행사, 관계부사 2번. 자, 1, 2둘다 써도 되고요. 1만 써도 되고 2만 써도 돼요. 둘다 생략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there's a reason why there is why 요 문장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문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만약에 유인물에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간접 의문까지만 기억을 하십시다. 누가? He는요. 뭐 했어요? 원했어요. 뭘 원했어? To make를 원하니까 to 부정사 명사등법이죠. 그쵸? 만들고 싶었대요. An excuse. 변명, 핑계라고 했습니다. 그쵸?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If 뭐뭐 인지하는지야 뭐뭐 라면이야. 걔가 failed니까 시험을 잘못 봤는지 안 봤는지 변명을 하고 싶었어. 아니면 못 본다면 변명을 하고 싶었어. 뭐뭐 라면이죠. 그쵸? 시험을 못 봤다면은 excuse를 make 하고 싶었어요. He wanted to say. 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I failed. 실패했어. 못 봤어. 또 테스트를. Because 다음에 절이 오죠. 내가 didn't study.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Not because I'm not smart. 내가 똑똑한,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본 거야. 뭐, 못 볼만해.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게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항상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 시험 잘 봤어? 물어봤을 때 하는 대답들. 당연히 막못 봤다는 듯이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쵸? 네.
자, 퀘스천 세 번째입니다. Why couldn't June turn off the TV the day before the exam? 왜할수 없었냐, 지훈이가 끌수 없었냐, the TV를. The TV는 이어 동사니까 요 사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사이 오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명사니까 무조건 질르지 마세요. 되죠? 대명사일 경우만 뒤에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The day, 시험 전날 왜끌수 없어요? 왜? Because 뭐가? Everything. 그쵸? 모든 것들이 on TV가 was more interesting. 더 재밌었죠? 그래요? TV 프로그램이니까 interesting이죠. 사물이니까. 그치? than 뭐, 언제보다? usual. 평소보다 더 재밌었잖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자, what 어떤 excuses, 변명들을 have you made, 만들어 보셨습니까? For not doing well, 잘 못했을 때, or not 했어요. 여러분, 시험 잘못 봤을 때 어떤 병만 봤어요? 저 망했어요. 밀렸었어요. 그쵸?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었어요. 뭐, 잘못 표기했어요. 가장 흔히 많이 나오는 변명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지훈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실패했을 때, 핑계를 되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대. 이걸 자기 불구화라고 합니다. 자기 불구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시험 공부할 때는 항상 한 점에 후회 없듯이, 그치?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막 하다가 에이 뭐전난 이래서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핑곗거리를 만들면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